자, 이번에 접어볼 코브라예요. 운영 색지 두장 합지로 한 코브라거든요. 16등분을 적고 생긴 건 대략 이런 식이에요. 아무래도 정상학종이로 하다 보니까 몸통 꼬리는 그렇게 길게 나오진 못했어요. 그래도 색반전에 약간의 무늬는 줄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빨에 여기 혓바닥. 개인적으로 제가 볼 때는 괜찮게 나온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게 잡는 과정에 나왔던 대략적인 기본형. 기본형도 간단하죠? 16등분으로 하고, 제가 16등분 하고 나서 항상 하는 거 있죠? 그리고 이게 16등분이라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16등분에 이거면은 32등분 되면 더 길어질 수 있잖아요? 근데 또 너무 길어지면은 너무 또 남는 등분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16등분 정도가 좀 적당한 것 같아요. 아니면 따로 직사각형 종이를 사용해야 되겠죠? 제가 전에 거신 접었던 것처럼. 근데 또 직사각형 하면은 구도를 좀 바꿔야겠네요. 자, 이렇게 있고, 여기서, 여기. 이렇게 싹다 접어 줄게요. 이렇게 접어 주고 나서 뱀해야 되니까 조금 틀려요. 이렇게 어떻게 잡는지 대강 보이시죠? 자, 코브라는 특이하게 뱀이라서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여기가 꼬리가 되고 이쪽은 머리가 될 거예요. 여기 꼬리 할 쪽은 이렇게 눌러주세요. 이 세모꼬리 하나, 두 개. 2개, 3개, 하나, 둘, 셋, 그 다음 4개, 그 다음 5개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도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까지 가서 여기 부풀어진 갈비뼈라고 그러던가요? 부풀어진 갈비뼈,
여기 머리 쭉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긴 또 보면 특이하게 이렇게 다물어져 있죠? 보시면 여긴 다물어 있지가 않아요. 이것도 이따 같이 할 거예요. 이따가 아니라 지금 하죠. 여기 두 칸. 칸을 빼서 이렇게 마감을 쳐요. 마감을 치다 보면은 여기 이렇게 걸리죠? 걸리는 거 넣어서 이렇게. 여기 좀 이렇게 되는 건 그냥 신경 쓰지 마세요. 구도상 그냥 이렇게 돼요. 잠깐 사례가 돌렸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 마감 처리하고, 이제 여기 목할 부분 여기 가운데 말려주고, 벌려주면은 이렇게 나오죠? 벌려서 이렇게. 벌리고 이제 벌렸으니까 마감을 쳐야죠. 보자. 한 칸, 두 칸. 여기가 두칸 되게. 이렇게 하면은 여기 한 칸, 여기 두 칸, 한 칸, 두 칸. 여기를 잡고 한 번에 이렇게 한번더 가면은 이렇게 마감 가운데 돌아간 거예요. 아니네, 여기 조금 남네요. 그러면 조금 당겨서 약간 나오게. 이 정도는 괜찮아요. 여기도 똑같이 하고. 이렇게요.
여기까지는 잘 따라오시겠죠? 자, 이렇게 벌려서 이렇게 면적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턱 조각을 해야죠. 턱 조각이 보자. 하나, 둘, 셋, 세 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럼 여기 두 칸. 2칸이네요. 2칸 집어넣는 거. 이렇게 만들고, 여기까지 사각주머니 만들었고, 이제 이걸 올려쳐서, 이렇게 학적기. 이게 그럼 턱이고, 이게 혓바닥 나온 거예요. 이제 이게 혓바닥이니까 좀 얇게 해야겠죠? 간단하게. 이렇게 얇게 쳐요. 치고 뱀현은 끝이 갈라졌죠? 갈라졌으니까 이렇게 하고 끝에를 갈라줘요. 이러면은 뱀 혓바닥이 된 거죠? 혓바닥은 됐고, 이제 여기 머리는 이제 여기에 맞게 잘 내려야 돼요. 대략적인 비율에 맞춰서. 보자, 한칸 정도 내려갔으니까.
잘 맞춰서 내리세요. 여긴 좀 깍, 딱 내려가지는 않을 거예요. 여기 좀 둥그렇게 깎아 놓은 거라서. 얘가 좀 둥글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면은 이렇게 살짝 벌어질 수 있는데, 이거는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원래 이래요. 자, 여기도. 한칸 내리고 해서 됐어. 보세요. 벌써 형태가 거의 나왔죠? 이제 여기 머리. 머리는 간단하게 세모꼴로 표현하면 돼요. 같이 색 반전주기해서 같이 묶어다가 하는 것도 좋겠죠? 아니면 난뭐 유니크하게 한다 하면 이렇게 해도 좋고. 저는 이렇게 갈게요. 이제 이거는 간단하게 송곳니 표현하시면 돼요. 여기 어떻게 했더라? 그냥 간단하게 했네요. 저도 종이가 작아서 간략하게 표현할게요. 이렇게 여기도 간략하게 이거는 남는 부분이니까 그냥 나와버리시고. 이렇게 나와버리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했고. 이제 여기 안으로 나와버린 이게 좀 남잖아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러면 좀 이게 아깝잖아요.
또 코브라가 여기 무늬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무늬 가능하면 살려주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거를 빼요. 여기 빼는데 여기 이렇게가 입이 튀어나올 부분이잖아요. 그쪽 잘 유념하면서 이쯤 보이시죠? 여기 턱 끝. 거기 맞춰서 빼버리죠. 그리고 여기는 또 어디를 기준으로 잡나? 뱀을 이렇게 하면은 여기 턱이랑 여기랑 안 맞잖아요. 안 맞는 거 여기도 여긴 너무 들어갔고 이쯤으로 살짝 내리면 되거든요. 하면은 여기 턱이랑 맞아요. 여기 절반에 절반, 절반에 절반 하고 여기 위치 대강 잡고 를 맞춰서 빼버려. 이렇게 빼버려요. 이걸 빼버리고 이제 이걸 여러분들 취향대로 이렇게 무늬를 만들면 돼요. 어떤 식으로 마무리할지는 여러분들 마음이니까 여러분들 취향대로 하세요. 저는 여기가 이미 색반전이 있어가지고 전 여기에 색반전을 줬거든요. 아니면 그냥 여기에 이렇게 색반전 주는 것도 괜찮은데 여러분들 취향이에요. 자, 여기도 쯤 맞춰서 이렇게 맞춰서 후. 여기도 임의대로 잘 맞춰서 자, 올때 살짝 실수가 있었나 보네요. 그 문제는 아니니까.
잘 맞춰주고 됐어. 이 잠깐 보시면은 여기 좀 살짝 안 맞잖아요. 답이 없으니까 풀로. 아, 좀 지저분하네요, 이거. 여기 운영지 풀칠하고 하느라 좀 색깔이 묻었나 봐요. 자, 좀 너저분한 딱풀을 사용해서 고정시켜 줄게요. 하고 무가지 좀 줄이고 됐어. 이제 조금 깎을게요. 살짝 여기 좀 깎고 해야 되는데 깎기 전에 보시면은 여기 2층인가? 여기 꺾여 있죠? 그리고 여기 색반전이 나 있잖아요. 여긴 색반전이었고 그걸 표현할 거예요. 이렇게 지그재그로 지그재그로 접는 걸할 거예요. 여기 네모 칸에 맞춰서 지그재그를 하시면 돼요. 지그재그를 안 해도 되긴 하는데, 안 하면은 좀 너무 많이 밋밋해요. 밋밋하니까, 이렇게 해주면서 모양도 잡아주고, 색반전도 주고.
코브라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작품은 아닌데 30분이나 걸리네요. 여러분들도 여기까지 따라오는데 별거 없죠? 잘 따라오셨을 거라고 믿어요. 이렇게 아 그리고 여기 끝에는 끝이니까 그냥 이렇게 뒤집어 까버려요. 그럼 이제 여기서 너무 여기가 직선적이니까 한번 깎아줄 거고 여기도 한번 깎고 깎을 거예요. 깎고 여기 잘 잡고 안쪽으로 잘 나와서 깎아서 잘 깎아주고 여기도 깎아줬어요. 이제 또 보시면은 여기는 또 여기 한번더 깎은 게 있어요. 그리고 또 다물어졌죠? 무늬가.
코브라가 이렇게 하면 너무 벌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좀 정리하는 거예요. 갈비뼈가 너무 벌어져 보이니까. 마무리 다듬기 하면서 이런 식으로 좀 코브라처럼 보이게. 다듬기 해주는 거죠. 요렇게. 이렇게 송곳니도 잘 살려주고, 이렇게 하면은, 아, 그리고, 이렇게 꼬리도 잘 다듬어주면은 코브라가 완성된 거예요. 좀 간단한 작품인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오래 걸렸네요, 이게. 자, 그러면 어찌됐든 코브라 접기 완성입니다. 끝.